여러분, 구독하시면 100점 맞는데요. 와! 힘! 힘, 힘, 힘! 시험기간 힘! 이렇게 하면 여러분께 힘이 전해질까요? 힘내세요, 여러분! 화이팅! 메이크업 예쁘게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학훈형 모델 메이입니다. 요즘 시험 준비 기간이라 다들 피곤하고 힘드시죠? 정말 고생 많으세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를 했으니 시험 기간에는 아주 실력을 뽐내야 하잖아요. 시험지 보고 이거 나 다 아는 거야 이러면서 막 답도 적고 이러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쁜 와중에 살짝 애매해지는 게 있어요. 시험 기간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이렇게 평소 하는 것처럼 메이크업을 다 해야 되나? 그러기엔 시간도 좀 많이 들고 아직 못다한 공부가 좀 있어서 빨리 외우기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또 생얼로 가기에는 약간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저만 그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럴 때 하기 좋은 시험 기간 퀵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어요. 아주 너무 기대가 되네요. 그럼 저랑 같이 메이크업 빨리 시작해볼까요? 고고! 밤도 새고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이미 우리 피부는 거무칙칙해져 있어요. 요거는 미백 윤기 기능을 해주는 팩인데요. 칙칙하고 메마른 피부에 화사한 윤기를 부여해준답니다. 아무래도 시험 기간에는 뭐 수분 공급도 좋고 진정도 좋은데 칙칙한 피부를 일단 살려주는 게 저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잘 붙었는데? 짜잔! 이렇게 붙이고 남은 20분에 숙면해주시면 돼요. 그냥 숙면. 이렇게 하면 스킨케어도 되면서 얼굴도 화사해지고 또 잠도 조금 더 잘 수 있으니까 더 좋겠죠? 그럼 여러분, 저도 팩을 붙였으니까 20분 정도 좀 숙면하고 올게요. 이따 봐요. 자, 이렇게 20분이 지났어요. 그러면 팩을 떼어내고 살짝 두드려 흡수시켜준 다음에 지금은 되게 촉촉해서 좋긴 좋은데 이 상태로 베이스를 하게 되면 발리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렇게 화장솜에 미스트나 자기가 쓰는 스킨 있죠? 이렇게 흠뻑 묻혀주시고 닦아내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닦아낼 필요도 없는데 어느 정도는 좀 걷어내주시는 게 좋아요. 이미 팩으로 20분 동안 얹어줬기 때문에 크게 아마 건조함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닦아주시고 나머지는 다시 촉촉하게 흡수시켜서 마무리해줄게요. 자연스럽고 화사한 피부를 연출해주기 위해 CC크림을 사용해볼게요. 손등에 덜어서 얼굴에 펴발라주신 뒤에 퍼프로 두들겨서 발라줄게요. 너무 커버를 하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피부 화장도 두꺼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톤업 효과를 주는 CC크림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효과적인 면으로 화사해 보이니까. 비비나 쿠션 제품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게 톤업되는 제품이어서 아마 어린 학생분들도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 없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베이스 끝! 오늘 섀도우는 음영 컬러 중에 적당히 펄감이 예쁜 제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물론 무펄 섀도우는 자연스럽고 예쁘긴 하지만 특히나 이런 촉촉한 베이스를 한 날에는 되게 얼룩지기가 더 쉬워요. 이렇게 바쁜 아침에 이렇게 다 얼룩덜룩 해가지고 가면 되게 이상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펄감을 가지고 있고 하나만 발라도 완성되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섀도우 컬러를 저는 선택해보았어요. 이렇게 컬러를 묻혀서 쌍꺼풀 라인 안쪽, 눈 안쪽을 중심으로 컬러를 먼저 넣어줄게요. 이렇게 발라주시고 나머지 외곽은 한번 자연스럽게 쓸어서 경계를 없애줄게요. 되게 음영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펄감이 있어서 아주 예쁜 섀도우예요. 덧발라도 이 위까지는 가고 이 안쪽에서 짜잔! 음영이 딱 들어갔죠? 근데 펄감이 되게 영롱해서 예뻐요. 피곤하고 컨디션 안 좋은 날 아이라인 그리다가 망치는 것만큼 짜증나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섀도우로만 눈화장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음영감은 조금 진하게 또렷하게 빡 넣어주는 게 좋아요. 한 이 정도로? 언더까지는 바르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컬러 자체도 조금
다크하기 때문에 언더까지 잘못 바르게 되면 칙칙해 보일 수가 있어서 이 윗부분만 음영 또렷하게 잘 넣어주세요. 오늘 눈썹은 이렇게 간편한 펜슬 타입의 브로우로 이렇게 하얗게 빈 부분 있죠? 이 부분만 채워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중간중간 이렇게 하얗게 비었죠? 이런 게 있으면 별로 이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빈 부분만. 끝부분은 나는 쉐입을 잡아야겠다 하면 잡으셔도 좋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오늘은 채워주시기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눈썹 그리는 시간도 은근 무시 못해요. 그쵸? 어때요? 뭐 모양을 잡거나 하진 않았지만 빈 부분만 채워줘도 충분히 괜찮죠? 하지만 흔히 모나리자 눈썹이라고 많이 부르시는 그런 눈썹을 가지신 분들은 눈썹만큼은 조금 지켜서 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눈썹이 좀 없으면 약간 멍해 보이고 휑해 보이니까 그런 눈썹 타입이신 분들은 신경 써서 늘 그리시던 대로 채워주시는 걸로. 벌써 마지막 단계인 립입니다. 뭐 블러셔는 시간이 지나면 나의 혈색이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예쁘게 생겨요. 전 조금 빨리 생긴 편인데 좀 생겼나요? 오랫동안 예쁜 혈색 있는 입술을 연출할 수 있는 틴트 제품을 저는 골랐습니다. 그럼 한번 발라볼까요? 저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솔을 세로로 세워서 이렇게 입술 주름을 따라서 발라주시면 돼요. 가운데 쪽엔 컬러 한 번 더 넣어주고 한 10초 기다렸다가 이렇게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외곽선만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볍게 정리해주시면 돼요. 짠! 발라봤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틴트치고는 그렇게 쨍한 컬러감은 아닌데 어느 정도 차분하면서 생기를 딱 하고 레드립 딱 넣어주니까 포인트도 되면서 이쁘지 않나요? 그리고 오늘 섀도우 색이랑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쵸? 뭐 어린 중고등학생 분들은 딱 2단계까지 해주시는 게 정말 충분히 예쁘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학생분들은 사실 메이크업에 제약이 없잖아요. 자유잖아요. 그래도 오늘 라인을 안 그렸는데 마스카라 정도는 하나 더 해줘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정말 여자는 속눈썹이에요. 그래서 혹시 나는 메이크업하고 시간이 조금 남았다 아니면 요 정도는 조금 휑하다 한 단계는 더 해줘도 괜찮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마스카라를 이렇게 살짝만이라도 발라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추천합니다. 그럼 이렇게 시험기간 퀵 메이크업 끝입니다. 끝! 진짜 간단하고 효과 좋지 않나요? 그쵸? 이거 지금 제가 여러분께는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말하느라 약간 길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이거 진짜 현실에서 내 화장대 앞에서 화장하는 거면 5분 컷이에요, 5분. 솔직히 5분도 안 걸릴 수 있어요. 뭐 팩은 20분 동안 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계에 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로 그냥 베이스 바로, 눈 바르고, 눈썹, 립 하면 저는 한 3분이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간단하고 아주 효과 좋은 메이크업이니까 시험 기간에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시험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힘내시고 모두 모두 100점 혹은 뭐 1등급 아니면 A뿔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그런 여러분이 꼭 잘 되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 여러분 안녕! 시험 잘 봐요. 화이팅!